예전에 아이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맨날 얘기했어요. 이 얘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한테 이거 한 수백 번 들어보셨어요.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냐면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맥자가 사실 보리 맥자인데 보리가 아니에요 사실. 예.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위트 하비스트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밀을 수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의 오류예요 사실은. 예. 뭐라고요? 맥추감사절이 뭐라고요? 밀을 수확한 거예요. 밀을. 그래서 사실은 보리 수확한 날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맥추감사절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 7월 3일에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봄날 카페에서.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 제목이 시작이었어요. 시작. 시작. 이게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광야 교회도 있었고 출애굽할 때 교회들이 다 있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맥추감사절이었어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쫙 임하십니다. 뭐예요? 사람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뭐예요? 힘, 폭발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디나미스로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은 뭐와 같았다? 불 붙지 않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딱 붙이시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고신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설립, 제가 고신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고신에 이번에 가고 다 했잖아요. 맞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총회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노회의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아직 설립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 마귀는 자기에게 손해예요. 왜요? 우리는 생명을 확장하려고 하고 마귀는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설립만 되면 우리 벌써 성도님들 그래도 1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사실은 성도님들 더 많이 모여있다가 뭐 요래요래 가지고 뭐 일도 있고 뭐 유학 간 청년들도 있고 타 지역으로 유학 간 청년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늘 예배 드리고 있고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도 안 흔들릴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도원 목사님이 마음이 뭐 되게 뭐 행복하거나 최근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무너지는 모습 안 보여드릴 거다. 나 웃을 거다. 항상 행복하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막으려고 한다. 교회가 설립되는 걸.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맥추절.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수장절. 따라합시다. 수장절. 수장절. 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어디를 보냐면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까지 이게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매년 몇 번씩 보이라고요? 세 번씩. 그 세 번이 어디냐면 15절에 나와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또 어디 나와있냐면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 저 중간쯤에 보면 뭘 지키라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뭐라고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근데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개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줄여서 얘기하면 돼요. 유맥수. 유맥수. 근데 이 유월절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무교병이라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었거든요. 네. 누룩 넣지 않은 떡. 누룩 넣은 떡은 유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은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열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어요?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모든 첫째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는, 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이게 뭐예요? 월. 넘어간다. 네. 패스오버. 그래서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없이 넘어가겠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아, 그걸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무교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6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무교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이 뭐냐면 맥추절은 아까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밀 수확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밀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까 말했던 유월절부터 7주를 지납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일이 7주를 지나니까 뭐예요? 칠칠절. 칠칠은 49. 그 다음 날에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뭐예요? 칠칠 49 다음 50일.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절.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리고 그 오순절에 아까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던 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순절날 처음 예배를 드린 것, 성령 강림절에 처음 예배를 드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교절.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 무교절이라 나올 때도 있고 유월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은 뭐라고요? 칠칠절 혹은 뭐라고요?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고 여기에
23장 16절 중간에 보니까 수 뭐가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고 이런 겁니다. 수,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날이에요.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요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 텐트를 치워놓고 지금 말은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했어요. 이런 벽돌 건물 이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지어놓고 텐트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풀로 막을 지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뭐라고요? 그때의 곡식을 저장했다. 이 수장절이 이제 오늘날의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꼭 그런 절기 지켜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지켜도 됩니다. 지키 싫으면 안 지켜도 돼요. 안 지키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비판하지 마라. 근데 저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비판하거든요. 왜 비판해요?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당신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사도바울이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사도바울 때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안식일은 주일이다. 아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찢고 뽑고 싸우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심각하게 간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감사한다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어느 순간 지루해져요. 어느 순간 짜증나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드는 말 중에 이 쓸데없는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안타까운 말들 많습니다. 진리는 질리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질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곱씹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리는 질리는 거다. 자꾸 들으면 진리인데. 여러분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진리들이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살수록 여러분 뭐라는가. 자꾸 들으니까 질린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으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안 지켜도 천국 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남자들 매년 세 차례 여호와께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특별하게 해라 이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이 감사의 은혜를 깨달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이라서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오늘 맥추절 하니까 아까 말해 뭐라고 했어요? 보리가 아니라고 했죠, 맞죠? 근데 제가 제목을 보리라고 한 거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리를, 밀을 수확을 했다. 그 밀 수확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아까 수장절은 뭐라고 했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한다. 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들이 이 감사절기를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추수했으니까. 7월 첫째 주잖아요. 맞죠?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이에요. 1월 달이 시작하고 얼마큼 지났습니까?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잖아요.
아, 6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날. 요것만 생각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맥추감사절은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요래 생각합니다. 반년 동안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 날은, 맥추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유월절은, 예, 곡식 주셨다고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16절 보세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 봐라. 첫 열매 거둬서 감사하는 날 맞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해서 감사하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짝을 이뤄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맛있는 거 주셔서, 밀 주셔서, 추수할 곡식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감사하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를 봐야 돼요. 신명기. 읽었던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특별히 77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아, 16장 9절 위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77절. 77절은 유월절부터 해가지고 49일째. 그리고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맞죠? 77절.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킨다고요? 너가 뭐 맥, 그 뭐냐, 보리맥, 밀맥, 밀 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니한테 뭐 곡식을 주셨으니까 곡식 거두어 드린 거 감사해라. 곡식 저장했으니까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12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맥? 그 보리맥이 아니라고 했어요. 밀 거둬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밀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실컷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세 개 다 애굽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첫째를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다 죽여버리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어떻게 했다? 넘어가셨다. 애굽에서 애굽인들은 다 죽는데 너희는 고센 땅에서 안 죽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밀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인들 대신해서 노예로 막 밀을 추수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는 그 모든 밀이 뭐였어요? 즙어가 잘라가지고 낫해가지고 즙어가 거둬들이는데 즙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애굽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배워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얼마나 종으로 안타깝게 살았는가 그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막절이라고 했죠. 수장절,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장막절. 예. 이 초막절에는 예, 일주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 나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풀로 이렇게 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만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가족끼리 지내요. 그래서 뭐예요? 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요런 데서 살았대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막 가르쳐요. 옛날에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대, 광야에서 이 초막 짓고 이래 살았대. 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해요 애들에게? 예?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예? 보릿고개 가르치는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래 힘들게 살았다.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도 살리셨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교절.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칠칠절.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오순절. 신약에 와서 뭐가 된다고요? 성령 강림절. 예.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예요? 수장절. 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막절.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장막절. 이 모든 절기가 애굽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과 떼놓을 수 없는 절기들이에요. 밭에서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너희들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건져냈다, 이런 표현들을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 얘기하면 사무엘상 1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네. 푸득푸득 찾으면 좋은데 사무엘상 12장 6절 네. 이런 거 안 찾아도 되는데 찾아봅시다. 네 구절 찾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6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벳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이시니. 예레미야 7장 25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25절 예레미야 7장 25절 이 선지자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예, 애굽 땅에서 나왔다. 또 나오죠? 느헤미야 9장 9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9절 엄청 많아요. 느헤미야 9장 9절 자, 739페이지 되겠네요. 739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셨다.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열왕기상 8장 53절 사실 엄청 많아요. 열왕기상 8장 53절 열왕기상 8장 53절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네. 527페이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자기들 생각할 때도 뭐예요? 주께서 저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저를 택한 백성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는 걸 되게 강조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 속에 그게 박혀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포 속에 그게 박혀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세포 속에, 생활 방식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곱씹고 늘 아이들에게, 늘 우리 자신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출신 성분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너희가 어디서 너의 생활했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냈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왜 꼭 애국에서 구원받았음을?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애국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꼭 애국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추수 때에 맞춰서, 밀 추수하는 데에 맞춰서, 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왜 그걸 행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걸 꼭 추수 때에 맞춰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플 때 그런 걸 자꾸 기억하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밀 이빨 거둬들였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딜까요? 귤, 사과, 배, 고구마, 감자 막 이빨 거둬들였을 때. 어때요? 와, 모두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두가 마음이 풍성해져요. 우리나라 추석 이것도 뭐예요? 가을에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야 한바탕 즐기자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많은 곡식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 곡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좀 좋지? 기분이 좀 좋지? 너희 기분 좋을 때 어찌해야 되나? 너 기분 좋을 때 뭐 생각해야 되노? 딴 거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세 번의 절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1문 1답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당해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행복하나 즐겁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절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뭘 가졌나이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시거든요. 네. 자기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세요.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세요? 밀이라고 하십니다. 밀알, 밀알. 밀알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죠? 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리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밀알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보리다, 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맥추감사절도 밀, 밀 수확을 감사하는 날인데 그 맥추감사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보리떡. 네. 원래 이 유월절쯤에 보리를 추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이었고 예수님이 그 무교병이었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었다. 추수감사절 뭐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생명 양식이었다 그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일,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 감자 얻어가 행복하나? 너희들 배 얻어가 행복하나? 너희들 고구마 얻어서 행복하나?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아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3대 절기는 너가 뭐 많이 수확해서 감사해라 그거 아니에요. 너가 보리 수확, 밀 수확, 과일 수확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은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반 은총이잖아요. 일반 은총.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고구마 못 먹게 합니까? 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블루베리 못 먹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3대 절기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갖고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된 존재들이다. 즉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을 받았으니 일반 은총을 수확해서 기분이 좋은 그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은총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오.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쭤볼게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맨날 얘기했어요. 이 얘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한테 이거 한 수백 번 들어보셨어요.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카톡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번씩 그거 올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양 한 마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그 누가 선물해줘 그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저 이모티콘 그거밖에 없어요. 딱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나오라 하세요. 왜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제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라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 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왜요?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여러분 집에 손주들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에 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세 차례는 너희들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생각하고 곱씹어라. 우리는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우린 뭐 지켜요? 부활절 지키잖아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맥추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중에 추수감사전에 뭐 해야 돼요? 수확 많이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특별한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존재였는지 마귀의 자녀였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